마지막입니다. 예. 낮에 막 이것저것 보고요. 물고기도 많이 잡고요. 이제 정글 숲속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정글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리남에서 제가 보고 싶은 개구리,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개구리들이 여러 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이언트 왁시 몽키트리 프로, 그 다음에 슈퍼 타이거래, 일반 타이거래, 그 다음에 밀키 프로, 뭐 수리남 팩맨, 유리 개구리,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이언트 왁시는 소리가 굉장히 명확해서 일명 이 소리를 내면은 따라 해, 애들이. 뽑! 막 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저 높은 나무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똑같이 반응해서 뽑! 소리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리를 추적해서 잡는 거거든요? 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생긴 여친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취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낙엽처럼 생겼네. 아니 낙엽이래. 나뭇잎처럼 생겼네. 와 진짜 잘 잘르신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외로 굉장히 단단한데 이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런 웅덩이마다 개구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마린토드 일명 케인토드라고 하는 친구들도 여기서 많이 있었고 여기 산란장인 거거든요. 이게 개구리들은 이제 알에서 오충이 되는 이제 변태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다른 개구리들이 와서 산란을 하고 또 계속 바뀝니다. 실제로 여기서 캔더슨 이제 치킨 프로그라 해서 하여튼 치킨 프로그 이제 닭고기 맛이 나는 그런 개구리가 식용으로 쓰여요. 근데 개가 엄청 크거든요. 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도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얘네는 진짜 밤마다 엄청 열심히 일한다. 입궁개미입니다. 어딜 가든 보여요. 실제로 여기 남미에도 있지만 미국인 이 텍사스 이런 데에서도 입궁개미가 다른 종류의 입궁개미가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니 개구리들아 나와라. 아이고 뭔가 보이질 않네요. 이러다가 아나콘다 한 마리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아나콘다는 이제 남미 전역에 서식을 하는데 그린 아나콘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입니다. 거의 5m 이상까지 커지는데 사실 8m까지 커지는 종은 또 따로 있어요. 아나콘다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런 덩쿨들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파충류 그리고 양소를 키울 때 쓰는데 타이거렉이라든지 양소류들이 이제 손을 굉장히 잘 씁니다. 걔네들이 이거를 타고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낮에는 일광욕을 합니다. 이 자이언트 왁시가 한국에서는 진짜 고가종이에요. 한 쌍에 100만원 이상이 되는 종인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게 주 수입원으로 이 자연에 있는 개체들을 잡기도 하고 딤형 같은 경우에 직접 번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딤형 집에 가서도 한번 볼 겁니다.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파충류들 많거든요. 아무튼 제발 나와라. 뽑! 뽑! 어딨어요? 저기 치킨 프로 맞죠 저거? 제가 전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지금. 오 여기 있다. 맞죠? 제가 잡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너무 빨라. 아. 어, 근데 갑자기 치킨 프로 나타났다가, 오, 이 무슨 거대 나방이 자꾸 달려들어요, 여기. 어이야야야, 이게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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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야간에 이렇게 빛이 나요. 그러면 눈이 빨갛게 이제 케인토드 그러니까 두꺼비랑 개구리랑 같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기도 큽니다. 네, 실제로 치킨맛 나서 지금 빵님이 잡고 싶어 하시는데 우선 저 구경했는데 만약에 여기 보이면 또 잡아다 드려야겠습니다. 오 여러분 이야 아직 지금 프로그렛 단계에서 조금 더 성장한 그 단계인데 바로 칼거래기입니다. 와 왁시는 못 봤지만 성체급들은 지금 다 나무 타고 올라간 것 같고 이야 이것도 이제 자료로 굉장히 좋겠네요. 아직 꼬리가 있어 아직 여기에 꼬리가 아직 있는 이제 막
공기 호흡하려고 올라온 그 친구들입니다. 와, 이야, 여기 주변에서 번식을 했나 본데요? 얘네들이 아마 작은 날벌레들이랑 개미 먹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나라 청개구리랑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손에 한번 올려볼게요. 얘네도 종이 이제 손을 잘 써요. 이거 보이세요? 아직은 이게 슈퍼 타이거 렉인지 일반 타이거 렉인지 모르는데, 아이고. 진짜 작다. 너무 가녀려. 얘네가 어떻게 자연에서 이렇게 살까? 얘네가 다 커봤자 사실 한 5cm에서 커봐야 한 7cm까지밖에 안 커지거든요. 얘네 다리에 있는 문양이 좀 이뻐요. 제가 이제 성체 봤던 거 영상 같이 띄워드리면 여기 사이사이에 타이거 렉이라고 한 이유가 딱 아시겠죠? 호랑이 무늬처럼 발색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얘네도 얘네인데 사실 진짜 자이언트 왁실 봐야 되는데, 아, 걔네들이 안 보여. 오, 그리고 가식 엄청 많은 여친데, 오, 여기 와서 봐보세요. 오, 좀 특이해. 우와, 그렇죠. 우와, 거미 같다. 여치죠? 되게 특이하죠. 자, 참 특이합니다. 아마 똑같이 슈퍼 타이거렉도 이렇게 번식 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시 나오잖아요. 아마 왁시도 여기 근처 위에 쪽에 베이비들이나 프로그레시 많을 건데, 아, 얘네는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털자니 털어보자니 개구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벌이 떨어질 것 같고, 아, 저런 데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언니, 와, 더 커. 빨리 잡아. 더 커. 잡아. 오, 여기 잠깐만. 어디였어? 물로 들어갔어. 잠깐만, 어디로 튈지 몰라. 나이스! 오,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죠? 와, 여러분, 이게 치킨 프로그라고 하는데, 진짜 산개구리 같이 생겼는데, 네. 사이즈가, 우와. 얘는 두꺼비 같이 생겼다, 진짜. 오, 진짜 이 두꺼비랑 개구리랑 좀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눈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이즈는 사실 개구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진짜. 황소 개구리? 한 중형급 정도, 그죠? 예. 네. 와, 진짜 크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우리 빵님에게 좋은 단백질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글에서 잡아서 먹기도 한다고 해요. 우선 얘네는 데려가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원래 릴리즈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글에 와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틀 동안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타이거렉을 다행히도 발견을 해서 굉장히 신기했고, 이 왁시몽키 트리 프로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우기 시즌에 내년에 한 번 더 수리남 시즌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은 치킨 프로그 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한입 얻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속도로 가시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청나무 모양인 것 같아. 그냥 가시죠. 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라기가 맘마해줬어요. 와, 빵님이 지금 만들으셨는데, 아, 이거 못 먹겠다. 자, 여러분들, 빵님이 지금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비주얼만 봤을 때는 진짜 치킨인데요, 그냥? 응, 치킨이에요, 치킨.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어요? 진짜 치킨 맛나요. 맛있어요? 저 먹을게요. 이게 왜 치킨 프로그인지. 치킨살이네, 그냥. 엄청 쫀득하네. 여기 튀김 입혀서 양념소스 바르면 양념치킨이에요. 아, 일단 개구리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줄은 처음이에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기 그만을 넣어먹어. 진짜 찐으로 먹네. 아, 찐으로 먹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는 찐으로 먹어요. 촬영 끝나고. 네, 촬영 끝났어요. 자, 여기가 이제 딤의 농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 개구리랑 파충류랑 이런저런 거를 이제 번식을 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여기 있어요. 어? What is this? 바이칼라? Yes. 오, really?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자이언트 왁시 몽키 트리 프로그의 지금 뒷단이 나온 친구입니다. 와, 한국에서 번식을 굉장히 하기 힘든 종입니다. 진짜 성공을 하기 힘들어하는 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딤형은 여기가 수리남이니까 그냥 현지 개체들을 잡아오면 알을 낳기도 하고 실제로 성체를 키우다가 번식 시즌 돼서 번식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연에서 타이거렉은 봤잖아요. 이 시점이 바이칼라, 이 자연 저왁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자, 우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번식해서 좀 키우는 곳인데 여기 선반이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좋습니다. 오 뭐야 엄청 많다.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개구리 같은데.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바이칼라. 우와 자이언트 왁시 몽키의 베이비입니다. So cute. 와 진짜 귀엽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스킨답서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한 식물이고 얘네들은 수분이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필요한 친구는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사람 손처럼 커집니다. 이 친구들이 아마 나중에 우리 딥영이랑 얘기해서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락이 이거 봐봐 신기하지? 신기하지? 와 여기에는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죠 여러분들? 레어한 그런 친구들을 이 딥영이 직접 자연에서 채집을 하고 하는데 우와 진짜 이쁘다. 진짜 신기하죠? 잡은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Did you catch? 우와 아즈레엄 we call it spiny tail. 오 아 스파인 테일 아즈레엄 아즈레엄 스파인테일 이구아나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게 처음에 유로메틱스라든지 다른 종인 줄 알았는데 이구아나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너무 예쁘죠. 이 친구가 좀 스펜시? 레탈? 저 very rare. Very rare. Very rare. Very difficult to catch because it lives high in the tree. 아 굉장히 높은 나무에 살구나. 잡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와 그리고 성체급의 이구아나입니다. 와 다코도 이러면 너무 이쁘다. 키우고 싶다. 야 그리고 여기 형이 저번에 꾸려놓은 건데 와우 굉장히 이쁘게 됐어요. 우와 오 와 what is this? Spotted leg wood turtle. Wood turtle. 와 저기 알 그냥 나 있어요. 그냥 바닥에 저기도 있어. 아니 닭처럼 알을 낳았네. 와 대박이죠. 이렇게 자연 그대로 이런 사육장들을 꾸려서 생물을 기르니까 번식도 잘 되고 개체들이 엄청 건강한데 와 what is this? Spotted leg wood turtle. Spotted leg? We call it Arataka in Suriname. 아 Arataka. 아라타카 아라타카 라고 하는 그런 거북이인데 우드 터틀 종류라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얘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줄장지뱀 같이 실제로 자연에 많거든요. 얘네들은 진짜 빨라서 아마 그냥 채집이 아니라 아마 트랩으로 먹이로 유인해서 잡을 건데 아마 여기 있는 생물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형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확실한 거는 진짜 돈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동물들을 실제로 사냥해서 먹기도 하지만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세요. 이야 육지거북이 새끼들도 있네. 이야 귀엽죠. 아 실제로 근데 이게 수리남에서는 얘네를 이제 자연에서 채집해서 번식을 해서 이게 서류가 이제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것만 이제 입양을 할 것 같고 우와 피파피파도 몇 마리 잡아놓으셨는데 우와 피파피파 여기서도 보네. 최근에 자연에서 몇 마리 잡았죠. 이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 친구는 너무 재밌는 수리남 여정이었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 이제 이별의 순간이네요. Thank you so much, bro. 아 next year. Yes. Bye. See you next year. 와 이제 집에 가네요. 그가 시즌 1 때보다 시즌 2가 이제 정글에서 했던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정이 가고 더 애틋해지고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저도 현생에 복귀해야죠. 아 거기서 아, 왜 앉아? 여기 게스트 선이라 여긴 줄 알고 저 반대편에 앉아있어요.
아이 아저씨가 얻어 빠요. 네, 오늘 우리 정부루님, 아니 정부루님.